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금일 주식시장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4%에 가까운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가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이 반등의 연속성이 지속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반대매매에 대한 리스크는 좀 낮아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가능성,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 가능성, 물가가 정점을 찍히고 꺾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어요. 다만 시장은 추세적으로 아직도 하락 추세 내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진정한 바닥인지를 확인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진짜 바닥을 찾는지 아니면 한 번 더 저점을 낮출지를 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펀더멘털상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는 구간까지 들어온 건 사실이니까요.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계속해서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에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성과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성과들 또 미래의 성과들 잘 내려면 공부하셔야겠죠. 그 공부를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의 정석 파이널 이제 요약 강의 진행 중인데요. 제 강의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본 강의 1강부터 100강까지 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전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안 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자동으로 답장 갑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특히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모두 다 방대한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 공부하고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또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의는 뭐죠? 네,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파이널은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요약 강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 강의. 이전에 주식의 정석 본 강의는 1강부터 지금 100강까지 완강이 됐어요. 그래서 요 강의 보실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셔서 본 강의를 보시고요. 본 강의를 보신 다음에 요약 강의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다만 이 강의를 처음 보신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주식의 정석은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네, 요약 강의라고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처음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겁내지 말고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파이널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네, 파이널 7강입니다. 매수 위치 잡기. 제가 주식의 정석 본 강의에서도 굉장히 이제 비중 있게 다룬 강의입니다. 그래서 매수 위치. 자,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잘 사서 잘 팔면 수익이 됩니다. 네, 심플하죠? 그래서 어떻게 매수 위치를 잡을 것인가? 요 부분입니다. 제가 매도 타이밍 잡기 강의에서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다면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매수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자, 위치. 제가 주식 강의에서 항상 중요한 게 뭐라 그러죠? 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위치다. 그럼 매수를 할 때도 좋은 가격이 아니라 좋은 위치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좋은 위치란 무엇일까? 그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네, 주린이 분들께서 매수 위치 잡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죠? 아, 지금 매수하기 좋은 위치인가? 나쁜 위치인가? 헷갈리죠. 그래서 오로지 이제 차트상으로 좋은 매수 위치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만 잘 마스터를 하신다면 대략적인 매수 위치를 잡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주식 승률을 끌어올리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올바른 주식 매매란 뭘까요? 네, 꾸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계좌 수익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주식 매매입니다. 다 필요해요, 이게.
꾸준해야 돼요, 수익은. 네, 꾸준해야 되고요.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들쑥날쑥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수익이요? 네, 계좌 수익이죠. 이것을 얻는 것이 바로 올바른 주식 매매입니다. 그래서 계좌 잔고의 변화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야 주식 매매를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우상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시장 영향도 있고 종목 영향도 있고 내가 분석을 잘해서 매수했지만 어떠한 특별한 악재,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계좌 수익은 보통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게 기본적입니다. 이 계단식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계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계좌 수익을 위한 매매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좌 수익은 단순히 승률이 높거나 수익률이 높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승률이 높아도 손실이 큰 종목이 있거나 수익률이 높아도 비중이 적다면 계좌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자, 내가 10번 매매해서 8번 익절하고 2번 손절매를 했습니다. 그럼 확률로는 80%니까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하는 거죠. 네, 승률 80%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승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난 두 종목이 거의 뭐 반토막이 났거나 이러면 8종목 5에서 10%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해도 계좌 전체로는 손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높아도 손실이 큰 종목이 있으면 계좌 수익이 안 되는 거죠. 밑에 내용 보면 수익률이 높아도 비중이 적다면 계좌 수익을 또 볼 수가 없죠. 내가 뭐 어떤 종목을 뭐 1,000원에 사서 이게 3,000원이 됐다. 그러면은 3배 정도 수익을 본 거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죽을 때까지 이 정도 수익률 못 보고 주식 투자 마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엄청난 수익률인데 들어가 있는 돈이 단돈 1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네, 수익금은 200만 원밖에 안 되죠. 다른 종목은 몇 천만 원씩 왕창 물려 있고 이러면 이건 역시 계좌 수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좌 수익을 위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계좌 수익은 어디서 나오냐? 네, 결국은 네, 포트폴리오에서 네, 창출이 된다. 포트에 대한 중요성도 제가 이전 주식의 정석 본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계좌 수익은 결국 포트폴리오에서 창출이 돼요. 포트폴리오는 뭐죠? 내가 매매를 할 때 대략적으로 내 계좌에 가져가는 종목 수 보통 한 3종목에서 한 7종목 이내 정도 네,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상승장에서는 포트 종목을 늘리고 하락장 및 변동성장에서는 포트 종목을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이제 누가 봐도 하락장이잖아요. 이럴 때 종목을 몇십 종목씩 가지고 있으면 회복시키기가 어렵죠. 이런 하락장에서는 한 두세 종목만 집중적으로 또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상승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10종목, 15종목을 보유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보유하는 종목 수도 조절하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 하셔야 계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 주식의 정석 본 강의를 보시면 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개인 투자자가 종목에 물리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종목에 물릴까? 매수 시에 전략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제가 본 강의에서도 강조드렸고 지금 주식의 정석 파이널에서도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수 시에 전략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0분이 주식을 사신다면, 주린이분들 10분이 매수를 하신다면 9분은 전략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석에 의한 것이든 느낌에 의한 것이든 어디서 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뭐 차트를 보는 것이든 매수 이후에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해서 기대를 해서 매수를 하니까 하락할 때 대응이 안 된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투자자는 매수한 순간부터 수익만 바라봅니다. 그죠? 네, 매수하고 손실 보려고 주식 매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식을 샀으니까 나는 어쨌든 수익을 볼 거야 라는 믿음 혹은 자신감으로 인해서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내 예상과 다르게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대응이 안 되고 물리는 거죠. 이때부터 물타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분할 매수는 전략, 네, 물타기는 뇌동 매매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죠. 물타기는 일단 많이 떨어졌으니까 단가를 낮추고자 매수하는 것. 이게 바로 물타기. 분할 매수는 처음부터
여기서 내가 이 종목을 몇 번에 나눠서 매수하겠다. 어떤 위치에서 2차 매수, 3차 매수를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정해놓고 그 위치가 왔을 때 2차 매수, 3차 매수를 기존의 전략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 이게 바로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는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지만 물타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제가 한번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할까? 좋은 위치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 네, 그게 바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수 위치 잡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좋은 매수 위치란 건 뭘까요? 매수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가 좋은 매수 위치입니다. 그죠? 자,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에 어차피 100%는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100% 확률로 가자는 게 아니고 50%의 확률을 55%, 65%, 75% 요 정도까지 높이기 위함이지 아무리 죽을 때까지 24시간 공부를 해도 100%는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매수를 할 때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100% 확률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상승 가능성이 높을 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매수 위치란 뭐죠? 네, 매수 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 네, 매수한 다음에 백발백중 성공하는 매매법이 아니고 그런 건 있지도 않고 네, 매수 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하락할 경우도 감안한 매수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네, 요게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매수 위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할 경우도 감안해서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했을 때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인데 하락했을 때 급락할 위치면 이건 솔직히 매수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매수했을 때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인데 하락했을 때 조금만 하락하면 밑에 지지선이 있어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면 그것은 좋은 매수 위치겠죠.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건데 하락했을 때 하단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걸 이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요거죠. 네, 상방으로 크게 열려 있고 하방으로 작게 열려 있는 위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상방으로 크게 열려 있고 하방으로 작게 열려 있는 위치를 찾을 것이냐? 그걸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요. 네, 강의를 잘 봐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어떤 위치에서 매수할 것이냐?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첫 번째, 네, 매물대를 돌려낸 초입 구간에서 매수. 제가 주식의 정석 본 강의에서도 그리고 파이널 요약 강의에서도 매물대에 대한 개념은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매물대를 돌려낸 초입 구간 매수.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거고요. 매물 구간이 임박한 종목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서는 본전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또 매수 구간과 상방 매물대는 멀수록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매물대가 뭔지 제가 한번 설명은 해놨어요. 네, 주식의 매물 차트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대에서의 네, 거래량을 나타내는 막대형 그래프. 그게 바로 매물대입니다. 이용하시는 그 HTS를 보시면 네, 모든 HTS,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시든 상관없이 요 매물대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주식의 정석 본 강의에서도 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차피 차트 보는 방법은 HTS를 많이 보셔야 된다. MTS는 거래만 쓰시고 MTS로 차트를 보지는 마세요. 네, MTS는 핸드폰으로 보는 이제 그 트레이딩 시스템을 말하고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네, 컴퓨터죠. 네, PC를 통해서 보는 차트를 말합니다. 실제로 MTS보다 HTS에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고요. 화면도 훨씬 더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HTS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HTS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세요.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저런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축번호까지 다 머리에 있기 때문에 단축번호로 쉽게 이제 치지만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메뉴도 눌러보시고 차트 설정, 매물대, 뭐 이동평균선, 뭐 보조지표, 뉴스 이런 것들이 다 메뉴에 있을 거예요.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HTS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물대 차트도 HTS에서 설정이 가능하니까 오늘 강의 보시면 집에서 한번 HTS로 매물대 차트를 설정해 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수 위치 잡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치, 그러니까 좋은 위치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볼 건 네, 매물대 차트를 이용한 매수 위치 잡기입니다. 자, 제 강의는 뭐라 그랬죠? 순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파이널 강의에서도 이전에 매물대라든지 지지 저항이라는 개념을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강의가 학습됐다는 가정에서 뒷강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처음 보신다고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택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매물대 차트가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막대 그래프가 보이시죠? 막대 그래프가 요 위치에서는 여기까지 그려져 있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여기선 여기까지 그려져 있고요. 여기선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길다는 건 뭐냐면 그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구간은 매물대입니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구간 위에 주가가 있으면 매물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거고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구간 밑에 주가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때 그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막대 그래프가 가장 길게 돼 있는 곳은 여기예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구간인데, 이 구간 아래에 주가가 있다면 여기는 굉장한 저항대가 됩니다. 이 구간 위에 주가가 있다면 여기는 강력한 지지대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이 위치에서 막대 그래프가 제일 길다는 건 여기서 매매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매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 매수한 사람도 많고 매도한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해서 매수 단가가 이 정도인 사람도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럼 그 밑에 주가가 있을 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본절매를 한다. 네, 주식을 매수해서 마이너스가 됐다가 본전이 되면 대부분 매도합니다. 근데 플러스가 됐다가 본전이 되면 대부분 매도 안 해요. 이게 바로 매물대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 거래가 많이 일어난 매물대 위에 주가가 있으면 주가가 하락해도 요 매물대에서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지지 저항의 원리와 사실상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매물대 위에 주가가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매물대 아래에 주가가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매물대 위에 주가가 있을 때 매수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위치를 보면 매물대 살짝 위에 주가가 있죠. 네, 매물은 여기까지 표시가 돼 있고 주가는 이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 매물대 차트만 보고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 매수하기에 괜찮아요? 안 좋아요? 매수하기에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매물대 밑에 이런 위치에 주가가 있으면 매수하기 안 좋습니다. 지금은 요 위치, 그러니까 매물대 위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하기에 괜찮은 위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자, 다음 매물대 차트 볼게요. 요걸 보고 이 위치가 매수하기 좋은 위치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답이 나오셨나요? 네, 요 위치는 매수하기에 별로 좋지 않은 위치죠. 자, 매물대가 여기까지 뻗쳐 있습니다. 지금 이 사각형을 보시면 여기, 여기 거의 이런 데서 끝나 있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만 여기까지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이 위치는 아, 엄청난 이해관계가 모여있는 위치구나.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위치구나.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물렸거나 수익인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매매가 많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주가는 어때요? 물린 사람들이 많은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면 여기서 부딪히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웬만하면 매수를 하시는 게 별로 좋지 않다. 반면에 이제 주가가 이런 위치에 있다면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 차트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웬만하면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항상 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요. 단순히 매물대 위에 있는 게 좋다, 매물대 아래에 있으면 안 좋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제대로 생각도 안 나고요. 다음에 응용도 못한다 그랬어요. 항상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 매물대라는 것은 매매한 사람이 많은 가격대, 그 가격대 밑에 주가가 있을 때는 주가가 반등했을 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본절매를 하니까 떨어진다. 반면에 이 위에 있을 때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수익권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조금만 사도 올라가고 매물이 적습니다. 반면에 하락할 때 이 위치에서 매수가 부근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라는 사람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이해하시고
네, 매물대를 같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차트를 볼게요. 자,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괜찮은 위치인가요? 요거는 원래 안 괜찮은 위치였는데 괜찮은 위치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물대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주가가 매물대 아래에서 매물대 위로 뚫고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매물을 소화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매물대 위에 있으면 좋다, 아래에 있으면 좋지 않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약간 분홍색이네요. 분홍색으로 돼 있는 곳이 매물대 차트인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매물대 살짝 위에 주가가 있어요. 이러면 이 위치는 어때요? 괜찮은 위치인가요? 괜찮은 위치죠. 왜? 매물대 위에 있으니까. 자,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데 요 위치에서 매수한 사람들이겠죠? 네,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쫙 수익권이다가 다시 매도세로 밀려서 매수가 부근까지 왔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선 신규 매수가 들어오거나 추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만 원의 주식을 샀습니다. 만 원짜리가 11,000원이 됐어요. 10% 수익이 났죠. 그때 차익 실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차익 실현을 못하고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럼 11,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만 원이 됐을 때 어떡하실래요? 여기서 매도하실 분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 원에 산 주식이 11,000원이 됐는데 그게 다시 만 원이 됐어. 여기서 매도하실 분. 물론 매도하실 분도 있겠죠. 네, 하지만 별로 없어요. 자, 심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매물대 주가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만 원에 산 주식이 9천 원이 됐다가 만 원이 되면 대부분 매도합니다. 네, 손실받던 아픈 기억 때문에 본절매한단 말이에요. 이게 매물대의 원리입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은 뭐라 그랬어요? 100% 심리입니다. 네, 심리가 없다면 기술적 분석도 없습니다. 네, 심리는 기술적 분석을 이해하는 게 전부예요.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가요? 네, 이제는 아시겠죠? 자, 매물대. 이 매물이 가장 긴 사각형이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가장 강력한 매물대니까요. 요 밑에 지금 주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계속 부딪히고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위치에서는 웬만해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매물대 차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도 한번 볼게요. 매물대 차트를 한번 설정을 해봤을 때 가장 긴 막대기가 여기 있는데 가장 긴 막대기 위에 주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을 돌려낸 위치입니다. 돌려낸 위치.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매수하기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매물대 차트를 이용한 매수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매수 위치 잡기입니다. 주린이 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매수했을 때 승률이 높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 또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의 정석 풀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세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주식의 정석 강의 전부 다 잘 저장해 놨습니다. 보실 수 있도록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물대에서 봤고요. 네, 매물대 위에 있을 때 주식을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뭘 볼 거냐?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볼 겁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역시 이전 강의에서도 배웠던 내용이고요. 매물대랑 원리는 비슷합니다. 네, 원리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항 라인, 네, 저항선입니다. 요 밑에는 지지 라인, 지지선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자, 그리고 네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자, A, 그리고 B, 그리고 C, 그리고 D. 네 가지 위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매수하기 좋은 위치는 어디일까요? A, B, C, D 중에 가장 매수하기 좋은 위치는 어딜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가장 매수하기 좋은 위치는 B입니다. B. 그러면 가장 매수하기 좋지 않은 위치는 어딜까요?
가장 매수하기 좋지 않은 위치는 C와 D입니다. A는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한 위치예요. 자,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지 라인이라는 건 뭐죠? 주가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 저항 라인이라는 건 뭐죠? 주가가 저항받을성이 높은 가격대. 그럼 이 B 위치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여기까지밖에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지지 라인이니까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럼 이만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C 위치를 한번 볼게요. C 위치에서는 올라가도 이것밖에 못 올라가요. 여기가 저항대니까. 근데 하락하게 되면 여기까지 지지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만큼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뭐예요? B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볼 때 이만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손실은 요만큼. C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볼 때 요만큼인데 손실은 이만큼까지 열려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C가 좋지 않은 위치죠. 자, D는 왜 좋지 않은 위치일까? 지지 라인 근처에 있는데 왜 안 좋지? 중요한 건 지지라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다는 거죠. 주가가 지지라인 밑에 있을 때는 이건 더 이상 지지라인이 아니라 저항라인이 됩니다. 이것도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지라인은 언제까지 지지라인인 게 아니에요. 저항은 언제까지 저항이 아닌 거죠. 항상 가변적입니다. 근데 현재 위치에서는 이게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 됩니다. 왜? 주가가 지지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을 때는 올라가도 여기서 부딪히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요걸 이해하시는 게 좋죠. A는 왜 어중간해요? A는 올라갈 때 요만큼, 떨어질 때 요만큼. 뭐 올라갈 때랑 떨어질 때가 비슷하네요. 그죠? 그래서 어중간하죠. 그러니까 요런 위치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죠. 네, 우리는 요런 B 위치에서 매수하려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 위치에서 매수하면 무조건 여기서 반등하고 여기서 무조건 꺾여요? 아니죠. 여기를 뚫고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상 떨어졌을 때 지지받을 수 있고 올라갔을 때 저항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위치에서 사자. 주식이라는 것은 100%를 노리는 게 아닙니다. 높은 가능성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B가 가장 좋은 매수 위치고요. C와 D가 가장 나쁜 매수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인데 제가 이제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이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동시에 되는 거죠. 여기다 선을 그은 이유는 뭘까? 아까 보여드렸던 매물대 차트랑 사실상 같습니다. 매매가 많이 일어난 이제 지역이죠. 구간. 매매가 많이 일어난 구간.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매매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요 구간 위에 주가가 있다면 요건 좋은 위치. 아까 보여드렸던 B 같은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지 라인을 밟고 있는 이런 위치. 이런 위치에서는 급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저항을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직전 전고점 이 정도를 저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위치에서 매수했을 때 수익은 이만큼, 손실은 요만큼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B 같은 좋은,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차트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지지 라인이자 저항 라인이 됩니다. 자, 봤을 때 여기서 지지받고. 근데 지지받는 게 깨졌으니까 저항받고.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역시 B 같은 좋은 위치가 됩니다. 하방으로는 지지가 강하고 상방으로는 크게 열려 있으니까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시는 건 어때요? 괜찮다는 거죠. 네, 매물대와 지지 저항은 사실상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요게 이제 설명이 조금 어려우시면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과 활용이라는 강의를 제가 주식의 정석 본강의 그리고 파이널 요약 강의에서도 다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선 긋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디가 지지인지 어디가 저항인지 저는 이제 많은 차트를 봤기 때문에 바로 보면 선을 그을 수 있지만 개인투자분들께서는 처음에 선 긋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더 나아가서는 뭐 패턴 이런 것들도 차트에 많이 그려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손으로 그리시는 건 아니고요. HTS를 이용해서 모든 HTS에는 선 긋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활용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제 이전 강의 보시면 선 긋는 방법 연습하는 강의도 있으니까 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위치예요. 지지가 됐다가 지지가 깨지면 저항으로 바뀌었다가 저항 밑에 있어요.
요 위치는 어때요? 매수하기 좋은 위치인가요? 매수하기 좋은 위치는 아니죠. 그죠? 아까 보여드렸던 D 같은 위치입니다. 살짝 올라갔을 때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선은 지금 하나인데 이런 위치에서는 이게 지지선이 되지만 이런 위치에서는 저항선이 됩니다. 지지선, 저항선은 절대적이라 그랬어요? 가변적이라 그랬어요? 가변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선 아래에 주가가 있으면 그건 저항선이고요. 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 그건 지지선이죠. 요걸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보조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 가장 대중적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역시 또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요 파란 선이 60일선이고요. 요 위에 빨간 20일선이 있고요. 요 위에 초록 5일선이 있습니다. A, B, C, D 중에 어디가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일까요? 가장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유리한 위치일까요? 네, 정답은 A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좋은 위치는 어딜까요? 네, B입니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C입니다. 가장 안 좋은 건 D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동평균선의 이해 활용 관련된 강의에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뭐죠?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예요. 평균 단가. 60일선이라는 것은 최근 60 거래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20일선이라는 것은 최근 20 거래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5일선이라는 것은 최근 매수한 5거래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 이평선 위에 중기 이평선 위에 단기 이평선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정배열. 정배열. 이 반대는 네, 역배열. 지금 이 위치에서 한번 보면 어때요? A 위치는 5거래일 전에 샀든 20거래일 전에 샀든 60거래일 전에 샀든 언제 샀든 모든 사람들이 수익입니다. 왜? 주가가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좋다. 기분이 좋다. 매물이 없어서 조금만 사도 쭉쭉 가고, 이 위치에서 물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도 오히려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런 위치죠. B 위치는 어때요? B 위치는 20거래일이나 60거래일 전에 산 사람들은 수익이에요. 대신 최근에 5거래일 전에 샀던 사람은 일단 손실이죠. 그럼 이 D 위치는 최근에 샀던, 한 달 전에 샀던, 3개월 전에 샀던 다 손실이에요. 올라갈 때마다 매물에 대한 부담을 안고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좋은 매수 위치가 된다. 이겁니다. 실전 사례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그 요 녹색, 형광색이 60일선, 빨강색이 20일선, 검은색이 5일선입니다. 지금 이런 위치에는 이걸 역배열이라고 하죠. 네. 장기 위에, 중기 밑에, 장기 밑에, 중기 밑에, 단기 밑에 주가. 이거 올라갈 때마다 매물 부담이 엄청 커요. 근데 이런 것들을 꾸역꾸역 이겨내고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쭉쭉쭉쭉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은 어디가 나와요? 여기가 나오죠. 여기가. 여기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변환되는 초입 구간.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면 가장 좋게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네,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의 개념도 이전에 이평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장기 이평선 위에 단기 이평선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당연히 단기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어야겠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배열이라고 한다고요. 웬만하면 정배열 위치에서 매수하시는 게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좋은 위치다. 라는 거죠. 자, 이것도 보면 어때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당연히 역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계속 손실이 크고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이 손실이 적지만 어쨌든 손실이에요.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위치에서는.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여기서 뚫고 나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5일선이 60일선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확실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됩니다. 그럼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면 괜찮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역배열이었는데 정배열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매수하시면
이동평균선 매매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C소프트인데요. 역시 비슷합니다.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바뀌죠. 정배열로 바뀔 때는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가 상승이 동반이 됩니다. 정배열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아,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좋은 매수 위치구나. 그죠? 이평선으로는 그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배열로 전환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예요? 여기예요, 여기. 이 뒤부터는 어때요? 60일 위에 20일 위에 5일 위에 주가. 네, 아주 안정적입니다. 정배열로 전환된 시기가 여기니까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네,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정배열 위치에서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만 하셔도 그냥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는 것보다 승률은 훨씬 더 올라가요. 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해보셔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비슷하죠. 자, 여기까지는 역배열이에요. 자, 60일선이 가장 위에 있고 밑에 20일선, 밑에 5일선, 밑에 주가.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이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돌려내는 시기가 여기서 이제 5일이 평선이 60일이 5일이 20일선을 뚫고 올라갔고 5일이 60일까지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죠. 그죠?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은 매수 위치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사례를 한번 볼 건데 자 오늘은 그 매수 위치 잡기입니다. 주린이 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 중에 초보 강의고요.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그래도 완전히 잘못된 매수는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매도 타이밍 잡기에서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강의랑 같이 보시면 어느 위치가 매수했을 때 상승하기 좋은 위치인가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매도하기가 좋은 위치인가 이 부분을 아실 수 있어요. 이런 기초적인 개념도 잡고 가지 않으시면 주식에 있어서 언제까지나 뇌동매매를 하시게 됩니다.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고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고 결국은 이기는 계좌 수익을 위한 투자를 하려면 결국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그 공부를 주식의 정석에서 집중적으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제 본 강의, 그 이전 강의 모두 다 보고 싶다. 공부에 대한 욕구가 흘러넘친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들어오세요. 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의 방대한 강의 자료들 어렵게 설명드린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예요. 마지막 매수 위치 잡기 대량 매수 거래봉이 지지되는 위치.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개념보다 조금 더 심화 과정입니다. 약간 더 어려운 과정인데 그렇다고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건 이제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봉인데 일봉 차트상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수반되면서 이 밑에 검은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실릴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주가가 장대 양봉 저가까지 밀리면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이용한 것이 바로 대량 매수 거래봉이 지지되는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것. 이겁니다. 자, 왜 그럴까? 이 대량 그 거래가 발생된 장대 양봉은 어때요?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를 반복했을 거예요. 매수한 사람도 엄청 많고 매도한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일반적인 개인의 매매일 가능성이 적어요. 강력한 기관 외국인 혹은 세력 수급의 유입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어찌 주가가 밀려서 이 양봉 저가까지 온다면 여기서 매수했던 엄청난 사람들이 본전이거나 손실인 구간까지 진입이 된 거잖아요. 세력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력이 뭐 만 원에 들어왔다. 근데 주가가 12,000원까지 갔다가 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세력의 평균 단가 혹은 평균 단가 이하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세력이 들었던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그 위치에서는 가격 매력을 느끼고 다시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을 이용하는 것이 장대 양봉 저가 매수입니다. 그래서 대량 매수 거래봉이 지지되는 위치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봉 밑에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으면 여기서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들어온 엄청난 수급이 모두 다 물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가변적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 실전 차트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장대양봉과 대량 거래가 항상 중요해요. 항상. 장대양봉과 대량거래는 항상 중요해요. 근데 장대양봉 저가에선 지지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검은색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을 때 이 위치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죠. 자, 그러면 이런 위치나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는 건 괜찮다, 안 괜찮다? 자, 괜찮습니다. 자, 장대양봉 저가가 지지되는 위치에서 매수하는 건 괜찮아요.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대량 장대양봉과 대량 거래. 이 저가를 지지받을 때 매수하는 건 좋다. 근데 지금 이 차트는 지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차트에서는 지지를 못 받았어요. 이 검은 선으로 근 가격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 뭐라 그랬어요? 매물대가 되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물려 있어요. 물려 있다는 건 뭐죠? 매물대입니다.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지만 여기서 지금 부딪히고 다시 꺾여서 내려갔잖아요. 매물대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좋은 위치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위치에서 이 검은 선을 돌려내면서 장대양봉을 치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얘기는 네, 달라집니다. 좋은 위치로 바뀌는 거거든요. 다시 이 장대양봉 안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때는 강력한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장대양봉과 대량 거래가 났기 때문에 이 저점을 지지하는지 여부인데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지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런 위치, 이런 위치,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는 건 괜찮은 전략입니다. 여기서 매수했다면 여기서 급등할 때 한번 팔 수도 있었겠죠. 다시 내려오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요 상승을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요 매매를 이용하면 이런 수익, 이런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었던 거죠.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양봉 저가에서는 지지받는 경향이 있다. 지지받는 경향이 있는 위치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괜찮은 전략이죠. 상방으로는 크게 열려 있고 하단으로는 작게 열려 있으니까.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뭐 매물대 뭐 지지 저항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넓게 봐서는 이동평균선도 거의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파생된 매매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네, 요거 네, 장대양봉 그리고 대량거래량. 장대양봉인데 거래가 많이 실려있지 않으면 그건 중요도가 낮습니다. 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량거래와 장대양봉 두 가지가 같이 동반이 돼야 돼요. 같이 동반이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할까? 장대양봉과 대량거래 중에 대량거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건 제 주식의 정석 강의를 보시면 거래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대양봉 저가에서는 지지받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살짝 깨는 듯 했지만 지지를 받았는데 궁극적으로는 깼어요. 자, 깨면 그때부터는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다.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는 지지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부터는 저항선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위치, 가장 최근의 주가 위치는 매수를 하기 괜찮은 위치일까요? 괜찮지 않은 위치일까요? 괜찮지 않은 위치입니다. 이 검은 선을 돌려낸 위치까지 와야 매수하기 괜찮은 위치고 검은 선을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이전 강의에서 뭐라 그랬죠? 예측 매수하지 말라, 예측 매도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하고 매수하고 확인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뭔가 필을 보니까 돌파할 것 같은데 오케이 선매수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돌파하는 걸 보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것 같아 아니에요. 꺾이는 걸 보고 매도하셔야 됩니다. 꺾일 것 같아. 아니에요. 네, 같아가 아니라 확인을 하고 매수든 매도든 진행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어떤 위치에서 또 매수할까? 네,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있어야 돼요. 변동성은 주가의 등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이제 등락이 있어야 내가 그 등락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잖아요.
근데 거래가 너무 적거나 변동성, 그러니까 주가 등락이 너무 적은 종목에 대한 매매는 기회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죠? 내가 만 원 주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1년 뒤에도 만 원이에요. 그럼 나는 본전인가요? 아니죠. 손해죠. 그 만 원을 은행에 넣었으면 속편하게 2% 이자 먹어서 뭐 세금이나 이런 거는 그냥 차치하고 200원 이익 볼 거잖아요. 100만 원을 2%짜리 예금에 넣으면 뭐 15.4%는 뛰긴 하겠지만 그건 그냥 빼고 2만 원 이득이 남는 건데, 그죠? 근데 100만 원치 주식 사서 1년 뒤에도 100만 원이면 뭐 배당이나 이런 게 받지 않았다는 가정에서는 손해예요. 그죠? 그게 바로 기회 비용입니다. 너무 움직임이 적은 종목은 웬만하면 매수하지 말자라는 개념이죠. 변동성이 없으면 뭐도 없다, 수익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움직이고 거래가 좀 동반이 되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지 횡보하는 종목을 매수하지 말자 그랬어요. 자, 1년 동안 횡보하는 종목 매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매수했으니까 그때부터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앞으로도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횡보하면 매수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시간만 가요. 시간만 가고 그냥 차트만 보고 뭐 계좌만 열어보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정의 변화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매매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변동성이 있어야 뭐도 있다고요? 네, 수익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없거나 거래가 적은 종목은 하지 말자. 물론 내가 그 종목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내가 이 종목 실적이나 뭐 이런 거 모멘텀 봤을 때 차트 상관없이 길게 가면 먹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사셔도 돼요. 그러면 사셔도 돼요. 어차피 몇 년 보는 건데 언젠가 움직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기술적인 분석을 우선시하는 투자자라면 이런 건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두 개 보고 끝낼 건데요. 뭐 이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위치에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주가가. 여기도 어때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셨으면 되게 지루하단 말이에요. 내가 사자마자 이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웬만하면 주가 등락이 계속 있는 종목을 사셔야지 찍된 종목은 네,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기회 비용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거래가 동반되거나 이런 때가 있어요. 고를 때는 매수하실 수도 있죠. 근데 평소에 거래가 적거나 횡보를 하는 종목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차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수익이 날 수는 있겠는데 지금 이게 보면 추세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하향이에요. 추세는 전체적으로 우하향이고 변동선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횡보보다도 이건 더 안 좋아요. 그죠? 슬슬슬슬 밀리잖아요. 슬슬슬. 그죠? 이렇게 슬슬슬슬 미치는 위치에서는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죠. 이제 등락이 있었으니까 뭐 단타로 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네, 매매를 좀 오래 하시거나 잘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지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주린이 분들이 요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런 종목, 네, 지루한 종목은 뭐라고요? 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고 그래야 기회비용 손실 없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매수 위치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매수 위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계략적인 개념이고 좀 세부적으로 가면 기법이 들어가면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기법 강의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항상 기초를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일단 지지, 저항, 이평선 이런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개념을 아셔야 그 다음에 기법을 배웠어도 탄탄한 기초 위에서 쌓아갈 수가 있는 거지. 단순히 기법부터 딱 배우면은 나중에 응용도 못하고 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초 강의가 중요하니까요. 그 기초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의 강의 또 처음부터 보고 싶다. 저의 주식의 정석 파이널. 지금은 요약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주식의 정석 본 강의 1강부터 100강까지 완강이 됐습니다. 그 강의에 저의 모든 주식의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실력 일취월장 하실 겁니다. 네, 장담하실 수가 있어요.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드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에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시황, 종목, 그리고 저의 교육, 주식의 정석 강의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주식의 정석 파이널 다음 요약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